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백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승무원을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예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시간이 딱히 나질 않아서 언제 찍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이렇게 우선은 첫 번째는 어학인데요.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상, 중, 하반기 이렇게 1년에 3번 공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공채가 나면 이제 토익이라든지 토스 기준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토익 점수가 550점에서 600점이 기준이었고, 그러니까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기준이 550점에서 600점이었고, 토스가 아마 레벨 5 이상이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50점에서 600점을 가지고 넣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토익 인강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700점 중후반에서 800 초중반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나 동기들한테 토익 몇 점이냐고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했던 점수라든지 저의 친한 뭐 동기들, 친한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700, 800, 높으면 900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의 점수였고요. 저도 700, 800고 사이였고요.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은 있으면 무조건 좋죠.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130에서 150, 이게 레벨 6이죠. 이거나 높으면은 이제 7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픽은 사실 필수는 아닌데 저는 했었어요. 뭐라도 한 줄 더 넣고 싶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2외국어. 제2외국어는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게 있겠죠. 저는 입사할 당시에는 제2외국어 점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있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면접을 볼 때도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일본어를 할 줄 안다, 중국어를 할 줄 안다 이런 특기가 있으면 당연히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겠죠. 중국이나 일본 노선은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제2외국어는 시간이 된다면 공부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공과, 꼭 항공과를 나와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제가 간간히 받았던 질문인데요. 비율로 나눠보자면 제 주변에서는 항공과가 2면 비항공과가 8, 또는 항공과가 많으면 3 정도면 비항공과가 7, 이 정도로 비항공과의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항공과가 아닌데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셔도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비항공과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공에서 왜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면접에서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리해 두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항공과가 아니라고 해서 딱히 뭐 점수가 감점이 된다거나 뭐 면접을 보기 더 어려워진다거나 자격 기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항공과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비항공과에 진학하셔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워보시고 그때에도 난 계속 승무원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승무원을 충분히 그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항공과만을 바라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을 봤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가 서류 면접이에요. 그 서류 면접은 자소서를 쓰는 거죠. 보통은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의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살아오면서 있었던 뭐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보통 그런 목록으로 쓰고 있고 어떤 항공사는 뭐 우리 항공사에 도입했으면 좋겠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좀 항목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해두고 공채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넣는 식으로 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읽어보고 물론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거 다 그 프로그램 돌려서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크게 틀을 만들어 두고 다른 항공사에도 조금 수정해서 그 항공사에 맞게끔 그 항공사의 인재상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해서 넣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서류 떨어진 적도 있고 붙은 적도 있었는데 좀 떨어진다 싶으면 자소서 다시 또 열심히 수정해서 쓰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류를 붙게 되면 실무 면접을, 1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서류 합격했다고 문자가 오면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라든지 이런 거를 샵에서 저는 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받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샵에다가 저의 면접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가장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면접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본인이 손재주가 있으시거나 항공과 출신이신 분들은 머리 이런 거 어피어런스 하는 거 다 배우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화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화장에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화장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 직접 하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받고 갔었고요. 그 받는데 비용이 보통 샵에서 헤어랑 메이크업 다 해서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한 번 면접 볼 때 6, 7만원인 거잖아요. 그 실무 면접 한 번이. 근데 공채 시즌에는 뭐 한 3, 4개씩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20만원씩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공채가 잘 나지 않고 시간이 많으니까 언젠가 있을 그런 면접을 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무 면접을 보러 가면 인원이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오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빨리빨리 끝나요.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지 않고 질문도 뭐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보고 6명 정도가 한 조가 되는데 그 한 조가 들어가서 이제 면접관님이 실무 면접 때는 보통은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분께 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거고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크게 제 답변을 들으신다기보다는 답변을 하는 저의 모습이라든지 저의 이미지, 저의 말투, 목소리가 제가 승무원에 채용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그거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면접에 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보통은 뭐 취미가 어떤 건지 저의 성격의 장점 그리고 단점 우리 회사에서 취향지 어디 가고 싶은지 또는 어디를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떨지 마시고 대답 잘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의 평소 말투가 나오기가 쉽죠. 왜냐면 취미가 뭐예요? 즐겨보는 TV 드라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면 아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 평소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저의 평소의 이미지를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무 면접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2차 면접 또는 어떤 회사는 이게 2차 면접에서 끝나는 회사도 있고 3차 면접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임원과 최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임원 면접에 가면 실무 면접보다는 좀 더 엄숙한 분위기예요. 인원도 훨씬 적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비율로 말씀드리면 실무 때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임원 때는 한 3, 4명 정도 와서 그 3, 4명 사이에서 한두 명을 뽑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임원 면접도 마찬가지로 5명에서 6명 정도 한 조가 돼서 들어가고요. 그때는 이제 그 회사의 임원분들이 앉아 계시죠. 한 3분? 많게는 4분 정도 앉아 계시고 실무 면접보다는 훨씬 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도 조금 더 이제는 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우리 회사여야만 하는지. 사실은 승무원이 되고 싶으면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꼭 오고 싶은지. 왜 이 전공을 가진 사람이 전공을 살리지 않고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있었고 저한테는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 누구누구 씨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티시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머리가 진짜 하얘져요.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의 그 경험에 의한.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버티려고 노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또는 이제 좀 좋게 봐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포부가 어떤 건지 이런 건 되게 긍정적인 질문이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제 마음에 드니까 너 우리 회사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어떤 거 하고 싶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보통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2외국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오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외국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외국 생활했을 때 어땠는지도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일본어를 한다거나 중국어를 한다거나 제2외국어를 할 줄 알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학교가 외국이다 이러면은 그 외국 학교 다닐 때 뭐 어땠는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나 외국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 있잖아요. 공채가 안 뜨고 이렇게 조금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을 때는 그런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면접도 봤었는데요. 영어 면접 기출 문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무 면접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의 질문들이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미가 어떤 건지, 전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너 우리 항공사의 항공기가 종류가 뭐 있는지 알고 있니? 이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있었던 기분 좋은 일 뭐 있었니? 이런 식으로 다 이걸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섯 여섯 명에서 한 조가 돼서 앉아가지고 영어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시고, 저는 영어 면접을 준비할 때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인쇄를 해서 영어 면접 영어 질문들을 쫙 인쇄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쓴 다음에 그걸 외우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취미가 뭐야 이렇게 한국어로 물어보는 거랑 뭐 너 취미가 뭐야 하고 영어로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니까 질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저는 좀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전화영어처럼 영어 인터뷰를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전화영어 사이트 같은 거에서도 제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영어로 답변을 드릴 테니 이런 답변이 어법에 맞는 답변인지, 저의 말하는 속도나 억양이 거슬리진 않는지 이런 거를 전화로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이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어 면접은 무조건 입으로 뱉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실제로 만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이런 영어를 내뱉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써 있는 걸 혼자 중얼중얼 외운다고 해서 면접 볼 때 절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서류 면접, 실무 면접, 임원 최종 면접까지 다 합격을 하고 나면 체력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영을 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체력 검사를 한다는 거는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그건 진짜 막 피 뽑아서 막 혈액 검사하고 뭐 신체 측정하는 거지,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말 그대로 그 병원 가서 하는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하는 그 건강 검진이랑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척추 측만증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은 진짜 이만한 그런 것만 있어도 그 준비할 때는 엄청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척추가 남들보다 살짝 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형외과에 가서 막 엑스레이도 엄청 많이 찍어보고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체력검사에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고질병을 앓고 계시는 게 아니면, 특히 체력검사에서 탈락되는 분 거의 못 봤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아닐까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그 이후에 체력검사를 해요. 체력검사할 때 막 그 자전거 타는 게 있거든요. 그 헬스장 가면 자전거 타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거 자전거를 몇 분 타는 동안 나의 심박수가 어느 정도를 일정한지 뭐 이런 걸 측정했던 것 같고, 윗몸 일으키기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기라든지 이렇게 미는 유연성 테스트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저 유연성 완전 없거든요. 근데 뭐 크게 그런 걸 크게 막 엄청 중요도를 두고 보시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받았던 느낌. 그래서 이제 저희 면접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면접을 준비하는 준비법에 대해서도 조금 저의 준비법을 설명을 드리면, 공채가 뜨잖아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공채가 뜨면 문구점에 가서 파일을 샀어요. 파일, 그 A4 파일 40매짜리 그 비닐 안에 들어있는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항공사마다 사요. 사서 맨 앞장에는 제가 면접 볼 회사의 항공사의 그 취향지나 회사 정보를 이제 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요약을 해서 프린트한 다음에 그 앞장에 이제 취향지나 회사 정보 또는 인재상 같은 거를 쫙쫙쫙 끼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에 대한 기사를 이제 중반부부터 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답변 준비,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써서 맨 뒷장 쪽에 넣어둬서 그걸 읽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답변 준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적어 놓으셔서 그거를 외워서 풀어나가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다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자꾸 다른 데로 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 떨리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자고 점점점 다른 길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 한 줄을 적어놓고 거기에 답변을 쫙 적어놔서 그걸 최대한 입으로 많이 말하면서 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아, 이 준비했던 답변이지 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는 연습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 되게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숨을 쉬면서 천천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로 준비해서 하면 좋은 점이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항공사 면접 보러 가면 그 파일 하나만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고 헤어 받는 그런 준비 시간 동안 그거 읽으면서 면접 준비하면 되고 영어 질문도 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영어 질문도 그거 파일 넘기면서 보면 되고 기사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는 가장 오래된 기사 그리고 뒤로 갈수록 최신 기사를 넣어서 이렇게 진짜 신문 보듯이 넘기면 제가 이제 그 항공사에 대한 기사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질문 중에서 최근에 우리 항공사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 네, 그 기사 봤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항공사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당시에는 1년의 준비 기간을 잡고 했는데 물론 합격할 때까지 1년 훨씬 지났죠.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모아놓은 돈으로 토익 학원도 다니고 뭐 면접 준비도 하고 했는데 돈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한 3개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무 보조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서비스업 위주로 했었고 그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저한테 맞는지 이런 거를 많이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시간이 더 잘 가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갔는데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시간이 잘 가서 아 나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최대한 서비스업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본 경험이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원 면접을 볼 때는 어떠한 그런 기업의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와, 진짜로 아빠 뻘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보는 게 이제 그러한 5, 60대의 연령대의 사람들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원 면접을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실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담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기억이 나야 저를 합격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제가 호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무 면접에서 떠는 모습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발랄할 수도 있는 근데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되고요. 좀 각인시켜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임원 면접은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정말 숙연하고 아,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 까불었다가는 나 진짜 갑분싸 되겠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5, 60대 임원분들이잖아요. 어떤 승무원의 이미지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회사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금 차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담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 항공사 비행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붕붕 떠있지 않는 담담한 어떤 상황이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원 면접까지 가게 되면 너무 간절해서 옆 사람보다 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임원 면접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최대한 내리고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저한테 주어져도 최대한 담담하게 덤덤하게 차분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임원 면접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면접을 준비했을 당시가 몇 년이나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면접 트렌드가 지금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임원 면접을 5, 60대 분들이 보신다는 건 거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 만약에 임원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분위기가 좀 숙연하다 하시면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저를 차분하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꼭 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체력이 튼튼한 게 물론 중요한데 제가 다이어트를 왜 했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고 승무원을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마냥 이거에 계속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생계도 저의 생계도 생각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면접을 준비할 당시에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했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참 승무원 면접이 약간 중독돼요. 1년에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가 뜨잖아요. 상반기 면접을 다 끝내고 나면 한두 달 있다가 또 다시 중반기가 떠요. 그래서 중반기를 준비하고 또 한두 달 있으면 다시 하반기가 떠요. 그래서 1년이 정말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승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거의 단점이랄까? 위험한 점이
이거 아니면 다른 게 하기 싫어져요. 진짜 왜냐면 이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다른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면접을 준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제가 1년이라는 시간 정도를 잡고 준비를 하니까 이 준비 기간이 끝났을 때,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 준비 기간이 끝났을 때 후회할 거리를 단 1%도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다른 이제 직장을 정말로 준비해야 될 때가 오면, 아 그때 근데 면접 봤을 때 살을 조금만 더 뺄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옷이 조금 더 나한테 딱 맞았으면 내가 아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의 후회도 남기기가 싫어서 그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은 제가 한번 탈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음 동체를 준비할 때 내 인생에 진짜 두 번 면접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는 후회를 안 하려고 했던 게 다이어트였던 거지, 꼭 뭐 날씬한 몸을 원해서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후회할 거리를 만들기 싫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빵이나 디저트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일단 밀가루를 끊었고요, 과자나 빵을 아예 안 먹었고, 케이크 뭐 이런 거 안 먹었고, 커피도 제가 진짜 바닐라 라떼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안 먹었어요. 라떼도 무조건 무지방 이런 거 먹고,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고, 그냥 군것질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일요일에는 보상데이를 가져서 먹고 싶은 거를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밥 양을 줄이는데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밥을 좀 평소에는 뭐 이만큼 먹었으면은 그걸 조금 줄여서 가볍게 먹으려고 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3개씩이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대신 버스 정류장 뭐 한두 정류장 정도는 걸어다니는 거. 그리고 제가 빵을 정말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통밀빵, 뭐 호밀빵, 통밀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려고 했고,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려고 가장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5kg 정도를 그때 당시에 감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때는 면접 준비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원래는 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일정한 몸무게의 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선에서 벗어날 만큼 조금 다이어트를 했던 거고, 지금은 그냥 이 선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그냥 뭐 한 3, 4kg만 좀 빼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내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하는데 어떻게 바닐라 라떼를 안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은 항공사, 아마 대부분의 항공사가 공채 계획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1년 동안 상중 하반기를 다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취업하기 위한 그 문이 작아졌죠.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안 돼요. 이거는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또 약간 다른 걸 같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다른 그런 취업 분야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여기는 놓지 않고 같이 준비를 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B라고 하죠. 이제는 승무원을 플랜 B로 두시고 다른 플랜 A를 조금 더 열심히 찾아 나가시면서 그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 언젠가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하면 다 인원을 뽑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 하시면 우선 다른 취업 플랜 A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승무원 것도 이제 어학을 무조건 무조건 남들보다 많이 해두면 좋다는 거. 제2외국어 뭐 일본어,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걸 배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2년제를 나왔는데 제가 공백기가 길어요, 2년제를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학점을 조금 더 쌓으셔서 그걸 4년제로 만드시는 게, 2년제가 전문학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른 많은 새로운 일들도 해보면서 경험도 쌓아가시면서 승무원 준비 끝은 놓지 않는, 공채가 떴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자신 있는 토익 점수로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승무원 준비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말씀드리면서 저도 승무원 준비했던 시절의 생각이 나고, 그 제가 면접 봤던 건 물론 몇 년 전이라서 지금의 면접 트렌드와는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